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사는 타코마에 신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루터교 신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침례교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 요한복음 강의 책들을 다 찾아서 봤어요. 아마 한 30권은 뒤져봤을 거예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나.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설명 안 하고 다 건너뛰었어요. 다른 구절들은 다 설명하면서 이 구절에 와서는 살짝 건너뛰었어요. 그 유명한 학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놨다고 해도 읽어보면 좀 마음에 와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한데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겉옷을 네 쪽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진 것은 이 장차 이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게 있고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걸 조금 봤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네 쪽으로 찢어서 하나씩 나누어 가진 것을 보니까 이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일 것이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을 입고 계셨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헛다리 짚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유명한 학자라는 분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래도 도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가르쳐 주셔도 내가 못 알아들었겠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이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주님께서 깨우침을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보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자, 예수님의 겉옷 이야기가 나왔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겉옷을 찢었다. 옷 찢은 이야기를 전부 찾아봐요. 이게 성경 연구하는 기본입니다. 설교자의 기본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실컷 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맨날 다녀도 성경 지식이 자라질 않아요. 은혜가 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살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나는 얘기를 해야 되고 웃기는 얘기를 해야 되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고 그런 대로만 막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가르칠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재미나는 얘기를 해서 많이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인기를 얻을까 이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 남북 통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런 상태 가지고야 되겠나.
정말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야죠. 새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 옷을 겉옷을 찢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회개할 때에 옷을 찢었다. 그런데 사실 찾아보면 회개할 때 옷 찢은 이야기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주로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쫙 읽어나갈 때 마음에 찔림이 오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어서 이 무서운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경우에 옷 찢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외에는 이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왕이 회개했다. 그때는 옷을 찢었다고 나오지 않고 굵은 배옷을 입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배옷을 해서 입혀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회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외의 경우에 옷 찢었다고 하는 말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때의 옷 찢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먹고 그의 곧 채색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 와서 속이죠. 아버지 보세요, 이거 하나 주셨는데 혹시 요셉의 옷 같아서 가져왔는데 요셉이 옷에 맞는지 정말 보세요. 그걸 보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봤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들 옷을 찢어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여하간 이렇게 옷 찢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 참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찢는데 내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때에는 그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당한 것이 우리 죄값으로 왔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옷을 찢은 것 아닌가. 하나님, 뭐가 내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일수록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면 죄값으로 그런 일이 왔다 하는 의식이 강하죠. 그러니까는 심지어 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을 놓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겉옷을 찢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거기 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또 다른 설명이 뭐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새벽 기도회 때 주님께서 나에게 퍼뜩 깨우쳐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뭘 하나 내려줬죠? 자기 겉옷을 떨어뜨려줬어요. 엘리사가 그걸 봤습니다. 그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보자 그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를 했어요? 자기 옷을 얼른 벗어서 쫙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그 옷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와서 얼마죠? 조금 전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소리를 질렀더니 강물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떠날 때에 자기의 겉옷을 떨어뜨려 주었다.
다른 제자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멍청해갖고 저게 뭔가 그러고 말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옷을 알았어요. 그 전에 조금 전에 보여줬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을 치면서 쳤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그 순간에 엘리사는 깨달았어요. 이 옷에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이 옷에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근데 그 옷을 떨어뜨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뭘 소원했습니까? 너 원하는 게 뭐냐? 예, 당신의 우리 개혁성경은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말이겠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본 증거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겉옷이에요. 그렇죠? 겉옷을 떨어뜨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엘리사로서는 그 겉옷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옷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자기 옷을 얼른 벗어서 둘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대관절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나를 부르는 거냐? 사람들은 소경에 와서 막 야단쳤습니다.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뭐 했어요? 자기 옷은 벗어서 내 던져버리고 그리고 갑니다. 그 겉옷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듣고 이제 집에 가서 겉옷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야 성경 실력이 늘어나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지한 연구가 없이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지 성경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머릿속에는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가슴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내려주었다. 엘리사가 이것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옷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옷에는? 엘리사가 이 옷을 받아서 자기가 입었다 하게 될 때에는? 첫째,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가 되죠? 정통 후계자가 되는 거죠. 엘리야의 제자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조금 배우다가만 만 것뿐이지 진짜 후계자는 되지 못했어요. 진짜 후계자는 엉뚱한 사람이 됐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 생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진짜예요. 옷 못 입고 제자다 하는 건 제자는 맞기는 맞죠. 그렇지만 진짜 제자는 못 돼요. 선생님이 원하는 제자는 못 된다고 말해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옷은 능력의 옷이에요.
이것 가지고 자기도 직접 했어요.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했어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이 옷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또 이 옷은 선지자의 옷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선지자가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가진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이 돼야 진짜 후계자고, 진짜 선지자고, 진짜 능력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겉옷을 물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이야기에 나오죠?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입혀줍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라? 느보산에 올라가라. 거기서 아론이 죽을 것이다. 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너는 아론의 옷을 벗겨라. 그것을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벗겨서 입혔더니 아론은 죽어요. 드디어 새로운 대제사장이 탄생되었습니다. 자, 아마 그런 데서 오늘날 뭐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나 뭐 이런 것들 뽑으면 옷 넘겨주죠? 이렇게 해서 입혀요. 우리 딸은 우리가 사는 그 피어스 카운티 고등학교가 30개, 공립고등학교가 20개가 있는데 20개 거기서 퀸으로 뽑혔어요. 그랬더니 그 전년도 퀸이 와가지고 옷을 벗어서 이렇게 입혀주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그 지역의 역사 59년 만에 처음 다 미국 사람들이 퀸이 됐는데 정말 한국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동양 사람으로도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영광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게, 아,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로구나.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문명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살펴보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것도 전부 성경적인 거죠. 전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니까 아론은 죽고 드디어 새로운 대제사장이 탄생했다. 그 옷은 후계자의 옷이고, 또 누구의 옷이고? 아론의 옷은 제사장의 옷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이만큼 힌트를 드렸으면 예수님의 옷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잖아요.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도 아직 못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 좀 한참 더 걸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옷은, 이 옷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이 옷은 후계자의 옷이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 옷 안 입은 거는 가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옷을 입어라. 예수님이 내려주신 이 옷을 입어라. 사람의 눈에는 사람들이 옷을 벗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벗어주신 거예요. 이 옷에 비밀이 들었어요. 그거를 곱게 벗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입혀줬다. 그런다면 사실 그 비밀이라는 말이 의미가 반쯤은 줄어들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후계자의 옷이다. 그냥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아론의 경우는 누가 후계자가 됐어요?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는 육신의 아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뭐라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후계자는 누가 후계자냐? 아들이 후계자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아들이고 아론의 경우는 엘리야의 경우는 영적으로 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주신 이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정통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되어야 된다? 아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아무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무나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왔다가 남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덩달아서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아들 아닙니다. 진짜 아들이 돼야지. 육신적으로 아들이 되든지 영적인 아들이 되든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 내가 모실기만 한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모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그랬잖아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르쳐 주지.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아들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도 아닌 놈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 받아주시지 않죠. 그래서 이거 첫째는 참 후계자의 옷이다. 다른 말로 바꾸 말해서 참 아들의 옷이다. 둘째로 아까는 엘리야의 옷은 누구의 옷? 아론의 옷은 누구의 옷? 하나는 선지자의 옷, 아론의 옷은 제사장의 옷. 그렇다면 뭐 하나 빠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셋. 선지자, 제사장, 또 하나 누구예요? 왕. 아,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명패, 죄패라고도 하고 명패라고도 하고 뭐라고 써졌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란 말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왕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어야 왕이에요. 왕의 옷도 안 입었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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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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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주다. 그러고
근데 노래 잘 불렀다고 왕자 되고 공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가 돼야지. 우리가 장차 저 나라에 가서 다 왕노릇 할 거다.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묻죠. 그러면 백성은 누굽니까? 다 왕이면 백성은 어딨어? 백성 없는 왕은 왕이 아니죠. 이 옷을 입어야 왕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되는 거 아니야.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건 왕의 옷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전부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눈을 뜬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깨달아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옷입니까? 이 옷은 의의 옷.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목숨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줄지라도. 그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 있으면 성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걸 몽땅 주기만 해도 역사상에 없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몸을 불사르는 데 내주는 건 그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줬다는데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그거 사랑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칭송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남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도와줬다.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잖아요. 다 욕심들이 꽉 차가지고 있어서 한 푼도 안 내놓죠. 그러면서 잘 믿는 척하죠. 우리 의는 그거예요. 다 낡은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흰 세마포를 설명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이 올바르게 되면 옷이 희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한 게 되고 죄를 자꾸 지으면 옷이 갈라져요. 찢어집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옷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옷 입고 서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옷을 입고 서는 거지. 내 행실이 곧 나의 옷이에요. 근데 우리의 행실은 다 거지 같아요. 다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 입고 아버지 앞에 서는 거죠.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덮어주시고 나의 불의하고 악하고 가증스러웠던 것들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엿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게 이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옷은 엘리야의 옷처럼 엘리야의 옷 설명할 때 했죠? 뭐 어떻다고요? 능력의 옷이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깨끗하게 나았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막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자가 낫고, 남자들도 뭐 앞치마를 했었나? 하여튼 그건 잘 몰라도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고. 아,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기도 한마디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마귀는 봐라 그럽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니까. 북쪽의 마귀, 남쪽의 마귀 다 들고 일어나서 아그라글 쑤 야단 났습니다, 지금. 능력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능력의 사람들 돼야 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요단강도 갈라져요. 홍해도 갈라지고. 불가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왕이죠.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받은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능력받아서 삽시다. 또 이 옷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예복이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가 유구 무언이언을. 입은 있는데 대답을 못해요. 핑계를 댈 수 없다 그 말이죠. 지금은 핑계 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에는 갔는데 예복이 없어요. 저놈 당장 끌어내라. 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려라. 얼마나 무서워요. 예복 안 입고 갔다고. 그냥 쫓아내기만 해도 괜찮은데. 무섭습니다. 지금 예복 준비 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옷이 바로 우리의 예복이 된다. 또 이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이 옷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하나의 옷으로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 옷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하고도 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옷을 입으면 빛 가운데 사는 옷이죠. 갑옷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죄가 많아지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배우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 옛날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또는 고려가 망하고 우리 이씨조선 망하고, 망하는 나라 망할 때가 되면은 다 현상이 똑같아요. 도덕적인 타락이 오고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종교가 타락하고 전부 타락입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거는 소돔고모라도 죄악이 많으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죄가 많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안 망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좀 잘 살만 하니까 다 부패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모스크바를 가고 아르메니아 가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천년을 다스렸습니다. 교황이 천년 동안 구라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가리켜 광명시대라고 그러죠? 암흑시대예요? 진짜입니까? 광명시대 아니에요? 교회가 다스리는데. 왜 암흑시대입니까? 교회가 다스리는데. 1517년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이 제일 먼저 개신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독일은 계속 발전해 나가요.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 전에는 스페인이나 그 위에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해상 왕국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독일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는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뛰었어요. 영국의 18세기에 요한 웨슬레가 태어나가지고 1703년에 태어나서 91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88살 사셨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세계 제일 가는 나라로 부상합니다. 5대양 6대주에 식민지 없는 곳이 없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쇠퇴해요. 얼마 못 가요.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옵니다. 그러면서부터 미국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한 200년 지나 20세기 되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배웁시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복음을 배적하면 반드시 가난해지고 문화가 뒤떨어지고 문명이 쇠퇴하고 아주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려낼 일꾼들이에요. 복음을 가지면 살아나요. 지금도 봐요. 구라파가 저렇게 타락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독일은 아직 뻣뻣 딱 서 있어요. 독일이 다 먹여 살려요, 지금. 독일도 많이 타락했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이 새로워졌던 그 은혜가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영국이나 영국도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행위를 많이 했어요. 엄청난 착취를 하고. 나 안에서는 부흥운동이나 새로워졌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나라 정복하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막 사람들 죽이고 잡아다가 노예 만들어 팔아먹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 쇠퇴해요.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 커요.
군대에도 왜 그렇게 부정이 많습니까? 이 중요한 무기들, 어마어마한 돈 주고 사온 무기들, 부품을 전부 가짜를 갖다 끼워놓고 전쟁 남은 거 하나도 못 써요. 다 누군가 해먹은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찬은 없겠죠. 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라.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이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더니 무너졌다.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 것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만큼 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이 가운데 이름도 없는 사람들, 의인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가 돼서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해질수록 위험해요.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이 그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냥 그 찬송만 부르더라고. 그런데 졸업만 하면 목회 하나도 안 해. 다 도망가 버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말 목사 아니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써요. 지난번에 여호와의 복병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명한 제사장들, 장로들 다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제일 가난하고 못나고 늙은 그런 사람들, 시므온, 안나,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에 숨겨두셨잖아요. 기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아기를 보고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안단 말이에요. 이름 내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곧 와요. 그 앞에 가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옷은 예복도 되고, 또 전신갑주도 되고, 이런 깊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은 그동안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골고다 언덕길 올라오는더라고. 수없이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 그런 옷이었어요. 누가 그런 옷을 가져가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쪽으로 찢어서 하나씩 그거 한쪽을 갖다가 뭐에다 쓰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가져가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땐 내가 내 옷을 찢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어야 될 사람들이. 반대로 됐죠. 예수님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죠. 누가 그렇게 찢었나. 사실은 그 군병들이 찢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찢었구나. 마음의 이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셨는데 이 옷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내려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걸 내려주셨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인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볼 줄을 몰라요. 가치를 모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을 우습게 알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도 못하니 이 옷을 입을 수가 있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보물이에요. 땅 속에서 나오는 보물이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보물? 하늘에서 오는 보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 12절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보물을 쏟아주신대요. 그 보물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가 보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남의 거 구워먹지 않고 너희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되고 이 보물을 받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보물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 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내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해주신다. 하늘의 보물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뭐라고 그러죠? 22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 돼지는 누구예요? 저 짐승들 개, 돼지 얘기하는 겁니까?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개 같은 인간 되고 돼지 같은 인간이 되면 하나님은 보화를 안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부터 말씀을 지켜야지. 하늘의 보물을 주시지를 않아요. 개 돼지 같은 인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절대로 못 받아요. 주님은 절대로 안 주세요. 주지 말라고 하시는 그분인데 내가 이 개돼지 상태를 벗어나야지. 벗어나야죠. 그러면 보화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지저대고 물어뜯고 하는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아까 말씀했습니다.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옷은 곧 예수님의 행실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내 행실도 변합니다. 내 옷을 입고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수록 나는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제일 하치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얘기했지 그거보다 그 윗줄에 있는 거는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이잖아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죠. 그런데 거기는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래도 놔주시고 요 밑에 것들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수록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돼요. 이거 버리고 내 거 찢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옷 입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적으로는 그 옷 입지 않았어도 영적으로는 그 옷을 입고 살았어요. 내가 찢은 것 깨닫고 그 네 쪽 모아다가 기워야죠. 이게 회개하는 거죠. 기워서 붙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입을 거 아니에요. 이 옷 입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삽시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밤 시간도 여러분들 각자 자기 교회에서 오늘 금요일 밤 예배 드리고 또 여기까지 와서 밤새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서 삽시다. 이거 가지고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개돼지가 기도하는 거고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똑같겠어요? 아마 목청은 개돼지가 훨씬 크겠죠. 목청 크다고 기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이 옷 입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 드리는 기도는 100% 다 오케이예요. 다 응답이 와요. 우리 기도도 이렇게 이 옷 입고 기도하면 100% 응답이 오는 거고, 이 옷 없이 개돼지 상태에서 기도하면 소리만 꽥꽥 질러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느 걸 원합니까? 우리 새 역사 이룹시다. 이 땅, 이 나라 살립시다.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 밤도 부르셔서 새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 옷을 입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 옷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정말 옷 찢은 거 깨닫고 회개하고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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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